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암이 지금 참 심각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암제를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항암제 개발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항암제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용하던 항암제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걸로 취급했습니다. 뭐 노벨상을 줄 가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연구다. 그건 뻔하죠, 뭐. 그 항암제 자체가 이 암 환자가 됐다 안 됐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하는, 거기에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노벨상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다. 한 그 항암제가 뭐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예. 면역 항암제. 이제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제약업계에서, 의학계에서, 역시, 면역력을 높여,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암이 낫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면에서 더 연구를 더 발전시키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렇지, 항암 치료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예. 그래서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가장 항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데, 그것에 제약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드디어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북돋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수여한 겁니다. 의학계에서 이 드디어 면역력 증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반 항암제 또는 표적 항암제는 면역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이에요. 오히려 면역력에 해로운 그런 약이기 때문에 노벨상 심사위원회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의사들도, 우리가 의사면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항암 치료를 받겠느냐? 저 자신도 의사인데 받겠느냐? 아니,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암 진단을 내리고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신 의사들 중에도 이 환자가 당신 자신이라면 또는 당신 어머니라면 물어보면 추춤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린 병원에서 의사니까 막
많은 환자들이 면역력이 강화되어야만 암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 자체가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됐어. 그래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회복하면 암이 낫는다는 것이 그런 당연한 이론인데, 그 길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바에 의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다시. 면역력이 약화된 이유가 뭡니까? 하하, 참. 유전자가 꺼져서, 이 정도는 탁, 덜컥 나와야지. 그러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뭐예요?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거야. 그 방법밖에,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졌다면, 유전자를 켜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또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하하, 참. 생기가 막혔어. 뜻을 잘못, 뭐예요? 선택했어.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식생활도 잘못 선택했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으로. 답은 이미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뻔한 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문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 현대의학이 이 뻔한 대답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뭐게? 예, 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예요? 이 길을 인정하지를 인정하기 싫다. 왜?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들으신 대로 하면 유전자 연구를 해보면 이 기의 필요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만 현대의학이 야, 기가 있구나. 이 생기라는 게 있구나.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는 이 당연한 과학적 사실을 선뜻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아, 생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현대의학이 스스로 자기를 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묵사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방은 뭐라 그러게? 봐라, 우리가 기라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인가?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왜? 힘은, 그 기는 진, 선, 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힘을 받고 그것이 그 힘이 내 것인 유전자를 다시 켜준다. 참으로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방의학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방의학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유전자를 잘 모르고 있어.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깊이 알고 있어. 그러나 뭐는 몰라요? 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만 알고 있고 한쪽은 뭐요? 유전자만 알고 있고. 이것이 이 양쪽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가 되는 의학을 무슨 의학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요새 말로 융합의학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융합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최첨단적 융합의학입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왔던데, 우리의 그 의학 또들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이때까지 기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우리는 뭔가 있지 할 때는 에너지보다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예, 네, 물질이죠. 어떤 물질이 있겠지.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 의사들도 빠져있고 일반 대중들도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옛날부터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 인간의 몸이란 것은 기에 의하여 어떤 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방의 기라는 이 기사상이 출발한 것이 5천 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 의학의 시작은, 옛날 고대 중국에 참, 예, 훌륭한 황제들이 계셨어요. 요순 시대. 그렇죠. 근데 그 황제들이 하는 일은 정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 아니고, 그 황제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게 황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예. 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 해야 돼? 아, 이 날씨, 그렇죠. 이거를 잘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뭐 관계, 그렇죠. 물을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유능한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각 분야에 연구시키고, 그래서 결정하고 토론하고 결정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나라 그렇게 하는 게 저 그거 하는 게 정치였다고. 네. 요즘은 정치의 개념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게 정치가 돼버렸어. 자, 근데 거기에 이제 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백성들의 건강 문제. 그래서 그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신하들도 오빠가 저 연구를 해봐라. 백성들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황제가 모든 분야에 이제 총수가 돼가지고 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자,
이번 주는 농사 문제를 연구하자. 토론해보자. 다음 주는 건강 문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신하들, 신하들이 학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 토의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 중국 문명은 이거 진짜 위대한 문명이야. 그 5천년 전에 그걸 기록해놨다. 그 기록을 황제 내경이라 그래. 그래서 한방은 황제 내경에 그 뿌리가 있는 거야. 그 황제 내경을 보면, 황제 내경. 요즘 만화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여기 보면 황제 내경 그려놓고, 소문편 그랬죠, 소문. 이 소문이 벌써 황제가 질문하고, 신하들이 대답하고, 이제 이런. 거기에 이제 황제 내경에 보면, 태시천원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초의 시작, 하늘의 시작. 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기가 등장한다. 폐하. 우리 사람의 건강은 뭐예요? 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는 무엇인고? 물었을 때 신하가 대답하기를 기는 진리의 영인이다. 이렇게. 아, 진리의 뭐예요? 진리의 영. 아, 그러니까 기는 영이다.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다? 거짓의 영이 아니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배운 실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가 뭡니까? 진선미를 다 합하니까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기는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진리의 정신이라고 말해. 그러면 그 기의 기는 진짜 기는 결국은 뭐예요? 생기는 사랑이다. 그렇죠?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이 기다.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거는 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를 막아. 그거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죠? 왜? 조건적이면 두려워지죠.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사랑한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성적이 좋아야지.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뭐요? 종아리 거꾸로 맞고. 우리 외할머니는 뭐예요? 성적 상관없다. 나는 네가 무조건 좋다. 이럴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생산해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은 또 뭐를 생산해내요? 두려워지면 자연히 인간은 무슨적이 돼요? 위선적이 됩니다. 왜?
무서우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정직할 수 있는 때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면역 항암제.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그게 생기라야 되는데, 생기만이, 이 에너지만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면역 항암제라는 게 툭 나왔는데,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생기라는 걸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 면역력을 촉진시키네, 강화시키네. 그러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생기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턱 등장했어. 제약회사에서 이것이 면역 항암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물질, 이 주사를 놓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고, 저는 이미 그게 허구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어떤 물질로서 면역 항암, 면역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저는 여러분, 내과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를 공부하니까 너무 분야가 넓어가지고,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나는 면역학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면역, 그 당시에 면역학을 공부하고 그 면역학을 사용해서 그래도 개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분야가 알레르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를 다시 전공하게 되었어요. 자, 알레르기 질병이 면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래서 면역하고,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면역하고 상관이 있는데, 자, 암이 특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관절염, 무슨 파킨슨 질병, 신부전증, 뭐 루푸스,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내 자신의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고약한 T세포로 변해버려. 본래 내 T세포는 나의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 왜?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니, 에이즈 바이러스니, 감기 바이러스니,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 T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도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공격하냐 하면 나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이상한 T세포로 변질돼.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 그래요. 나의 면역세포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변했냐? 여러분,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 요즘 안구건조증, 그렇죠? 루게릭병, 젊은 여자들이 걸리는 원형 탈모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신부전증, 콩팥이 자꾸 망가지고, 예? 담백뇨가 나오고, 온갖 병이 많습니다. 예? 혈소판 감소증,
황반 변성, 망막 박리증, 뭐 우리 온 몸에 이 자가 면역병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건 왜요? 나의 정상적이던 T 세포가 그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지고 그 T 세포가 나의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이 박리가 돼. 또 다른 부위를 공격하면 이게 녹내장이 돼. 아주 많은 병이 지금 이 자가 면역병입니다. 그래서 뭐 오십견 뭐 이런 거 있죠. 다 자가 면역병이에요. 정말 뭐 이름을 열고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자가 면역병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서 엔돌핀 말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뇌세포들이 있어요. 이 도파민, 엔돌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이 도파민은 엔돌핀보다 한 급 더 높아요. 도파민이 우리는 반갑습니다. 엔돌핀이고 이야 이게 이제 도파민이야. 네. 그 이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맛을 전혀 못 보다가 우연히 강원랜드로 가가지고 한번 땡겼더니 뭐요? 잭팟이 터졌어. 우와! 그러면 뭐예요? 그때 너무 황홀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면서도 강원랜드밖에 생각 안 나. 그래가지고 돈 다 쳐놓고 집 팔고 배가 망신. 그 중독이야. 도박 중독. 그 도파민 맛을 한번 딱 보면.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 도파민이 생산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요즘 뭐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기다리다가. 그래서 9회까지 홈런 한 방도 안 터지면 도파민이 안 나왔어. 드디어 박병호 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파민이 나오려면 편이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 편 뭐예요? 너 편. 나는 LG 편이다. 나는 한화 편이다. 그래서 이제 팬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이 도파민을 생산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재밌어요. 골프. 그 풀밭에 구멍 뚫어 놓고, 그 조그만 하얀 공, 심각해.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 돈이 100억이 걸려 있어, 지금. 예. 네. 탁, 들어가면 어떡해? 이야, 이게 도파민의 순간이야. 그래서 지금 각 사람들이 다 이 도파민을 추구하고 있어.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잘 나와야만 내가 황홀하도록 행복한 거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도파민이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야 하고 흥분도 시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아주 그냥 로맨틱하게 만들어. 형포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예. 그 도파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왔다면 막 우와 대한민국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얼치고 절치고 뭐요?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파민 중독이죠. 그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돼 있어.
그 도파민 유전자가 있거든. 내 세포에. 그런데 이 파킨슨 질병이라는 병이 있어. 파킨슨 질병은 나의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뇌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세포 죽이듯이 죽인다고 내 T세포가. 암세포나 잘 죽이지.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게? 도파민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로맨틱하지 않아. 전혀 웃음이 없어져. 네. 얼굴 표정부터 굳기 시작해. 웃으세요, 그럼. 네, 웃는 게 안 되는 거야. 네. 얼굴 표정. 네. 웃으세요, 그럼. 입술만 왔다 갔다 하지. 네, 웃는 그 느낌이 전혀 안 나. 왜 도파민이 없으니까. 웃는 기분이 안 나. 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잘 나면 어떻게 그래요? 그 패션 모델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게? 도파민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걸려. 도파민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안 로맨틱하게 사는 사람. 전혀 안 로맨틱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뭐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글을 뭐요?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너 모든 것에 뭐가 나 있어?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다려 봐도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 유전자가 켜질 일이 뭐예요? 없고 도파민 생산을 할 일이 없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T세포가 가서 이 사람은 도파민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우리가 걱정을 뭐 다 이제 신나게 노래 한번 탁 부르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T세포들이 아하, 이 사람은 도파민이 오래오래 나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 도파민 세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우리의 역시 우리의 뭐예요? 선택이라니까, 선택. 내면의 환경의 선택이야.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격결로 너무 나왔는데, 그럼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 저도 옛날부터 제가 미국에서 그게 1970년대. 그 면역 항암제를 아니 면역 강화제를 만들어 보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 네.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때문에 알레르기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알레르기과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 뭐 두드러기, 뭐 아토피 이런 거하고 면역력이 상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뭐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공기, 나쁜 공기, 그 뭐 먼지, 여러 가지 공기 속에 오염 물질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혹은 꽃가루, 먼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올 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끄떡도 안 합니다. 너희들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들어오면 내가 조용하게 너희들 처치할 테니까.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과민해집니다. 들어오냐. 우리가 이거 처리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방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과잉 반응 현상입니다. 자기를 과잉 반응해서 과잉 보호를 하려. 과잉 보호할 때는 뭐를 많이 뜹니까? 엄살을 많이 떠. 우와!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나쁜 것들이 이렇게 숨 쉴 때 들어오면 막 뭐요? 재채기해서 자 여기 이 공기는 나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라. 그리고 막 콧물 눈물이 줄줄 나서 코를 풀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콧물이 나와가지고 들어 그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입자들을 좀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막 나고, 네.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기 자신을 과잉 보호할 수밖에 없어서 내 몸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는 상황을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병은 어떻게 해주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면역력만 살짝 올려주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면역 강화제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때 그 동경제국대학에서 그 면역력을 연구하던 그 학자가 그 왔다.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취직을 해서 그분 밑에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요새 일본 사람 얘기하면 안 좋은데. 그래서 그분하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왜? 면역 강화제만 만들면 알레르기 병은 뭐예요?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 환자들의 알레르기 환자들의 T세포를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시험관에 딱 넣고 원심불리기로 아주 고속으로 돌려. 돌리면 이 피 속에 여러 세포들이 있잖아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에도 종류가 많아.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게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고속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그 무게가 같은 놈들끼리 뭐예요? 같은 세포들끼리 쫙쫙 모여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이면 이제 피가 이렇게 해서 제일 적혈구가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밑에 새까만 적혈구들이 모여. 그다음에 여기엔 또는 무슨 세포가 모이고 여기는 혈소판이 모이고 여기는 T 세포가 모이고 여기는 B 세포가 모여. 그래서 요건 T 세포층이야. 그래서 피페트를 쫙 넣어가지고 여기에 모인 T 세포만 쫙 빨아내. 그거 T 세포. 그래서 이제 그 T세포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어떤 물질을 주면 이 T세포가 활발해지나. 그래서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T세포 자극제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이런 PHA라는 물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콘카나발린 A라는 물질도 있어요. 이런 물질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이런 물질을 한 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또 탁 배양을 해보고, 두 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배양을 해보고, 얼마를 어떻게 했을 때, 그리고 또, 이게, 몇 시간마다 얼마만큼 줬을 때, 하여튼 이 T세포가 왕성하게 되는, 해주는 방법이 뭘까 하고, 이게 T세포 자극제. 그 요즘도 이거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암 환자들 피 뽑아가지고, 이거 실험실에서 어떻게, 이런 거 줘가지고, 자극해가지고, 이제 T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환자 몸에 다시 재주세요. 그걸 면역치료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제가 70년도 이미 해봤던 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거를 만들면, 이 방법을 알면, 알레르기 환자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고, 암 환자도 뭐요? 낫게 할 수 있다. 다 해봤더니, 되는 수도 있는데, 돼봐야 뭐예요? 잠깐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예. 네. 자극을 해놨어, 여러분. 근데 환자 몸속에 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T세포 유전자들은 또다시 뭐예요?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내면, 부정적인 뜻, 건강하지 못한 뭐예요? 식생활. 이 선택에 다시 돌아오면 금방 돌아가 버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미국 그 NIH,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 암연구소에서 그 론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가 이걸 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KBS 그 팀을 끌고 가서 여기를 방문해서 론 스미스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참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아직도 하면서 특히 일본에서 주사 한 방에 뭐 800만 원? 그래서 뭐 12방 맞으면 1억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항암제라는 물질에 집착하게 돼요. 결국 에너지는 안 들어오는 거야. 뇌파도 바뀌지도 않고, 그렇죠. 생체 전자파도 바뀌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한 걸음 앞장서가는 융합의학의 학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암, 지금 면역 항암제란 게 어떤 거냐?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 허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면역력이 자꾸 약해져서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이 암 걸리시기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몸에 일단 암 세포가 생기면
이제 피 속으로 이제 암세포들이 돌아댕기면 돌아댕기다가 피 안에서 혈관 안에서 누굴 만나요? T세포를 만나요. T세포를 딱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딱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암세포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암세포는 T세포를 만났을 때 이 T세포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검사를 해야 됩니까? T세포가. 네? T세포가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야지. 자, 여기 보면 자, 요 노란색 세포가 T세포. 그다음에 이 갈색 세포가 cancer cell,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가 딱 만나면 딱 이렇게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입니다라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야 돼. 그럼 T세포가 이거를 스캔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아, 암세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나 이렇게 암세포다 해서 여기서 옛날에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이 즉각적으로 암세포를 안 죽여. 어, 암세포이구나. 요즘 어떠니?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요 살만합니다. 이 사람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우린 아주 살만해요. 그럼 이제 T세포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좋겠다. 우리는 죽을 지경이다. 이래서 악수만 하고 끝나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암 환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야. 아시겠죠? 알아냈는데, 암 환자들에게, 자, 이게 이제 T세포고, 이게 이제 암세포다 하면, 암 환자들의 T세포에서 이런 안테나를 만들어. 아시겠죠? 이것을 소위 PD1이라는 그런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이 물질은 뭐 하냐면, 근데 이 암세포는 또 어떤 물질을 만드냐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 너무 크다. 이 물질도 PDL1이라고. PD, 뭐,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기억해봐도 기억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국, 여기에, 이게 암세포. 그래서 탁, 이렇게 악수를 딱 해. 옛날에는 이런 악수 안 했어. 그 악수를 하면, 악수, 오케이, 나 너희들 안 죽일래. 이런 악수를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암 환자들의 T세포하고, 암 환자들의 암세포하고, 만나면 뭐예요?
악수를 하네. 그리고 잘 지내자 그래, 서로. 그리고 안 죽여. 악수 안 할 때는 죽였는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면역항암제입니다, 여러분. 악수 못하게 하는 물질. 그러면, 자, 악수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PD 뭐고 다 집어칩시다. 정신만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뭘 만들어내면 돼요? 이거, 여기 이제 T세포고, 여기 암세포인데, 예. 이 악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뭘 만들면 돼? 예? 이런 걸 차단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차단제. 즉, 이게 와가지고 여기하고 악수 못하도록 차단하는 물질을 생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차단하는 물질, 즉, PD1을 차단하는 물질이고, 이거 차단하는, 이거 차단하는 물질은 또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조사하면 이 물질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차단하니까 악수를 못해. 그러면 T세포 암세포를 죽여.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본래는 이런 악수하는 일이 없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암 환자들이 이게 생겼다,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 면역항암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거 이미 저런 게 생겼다. PD1, PDL1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항상 원인을 생각해야지. 왜 저런 게 생기게 됐을까? 내가 작년만 해도 내 T세포가 이런 거 안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암세포 악수 안 했다고. 근데 왜 지금 와서 악수하게 됐을까? 왜? 여러분 다 배웠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의 그, 자. 뭐, 밥도 아무 때나 먹고, 막, 밤에 막 야식하고 잘 씹지도 않고, 그렇죠. 막, 그리고 이게, 이런 면역, 이런 암세포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는 가장 활발한 때가 여러분이 숙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 밤잠도 잘 안 자고, 거기다가 야식하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배속에서는 뭐 이러면 그 소화한다고 막 그러면 막 여기서는 온갖 잡꿈이 막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아주 좋은 생활이야. 암 그 T 세포한테는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뭐 자주 술도 들어오고 뭐 이래서 하니까 술 들어오면 알코올이 들어오면 여러분 T 세포는 아주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T 세포로서는 어떻게 죽을 지경이고 암 세포로서는 뭐예요? T 세포가 죽을 지경이니까 암 세포 살만 나나? 그 T 세포는 죽을 지경인 T 세포가 암 세포를 만나도 죽일 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잘 지내자.
결국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암세포하고 T세포가 뭐하게 된 거요? 화해를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T세포에게 왜 이런 게 난데없이 생겼냐, 내 암세포에서 왜 이런 게 생겼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뭐였구나? 나의 선택이었구나. 이거를 선택을 바꾸면 드디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건강한 뉴 스타트의 선택을 하면 이거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려? 꺼져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 암세포도 뭐요? 이거 안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은 악수 안 하는 T세포가 되고 악수 못하는 암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기만 하면 다 때려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생각, 이 생각, 사고방식. 이게 지금 이게 꽉 막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예. 네. 저는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특히 암 치료는 너무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암 치료는 법조계에서 좀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과연, 이게 어떤 법칙에 맞냐, 이거. 예.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은, 결과는, 예, 결국은 면역항암제가 다 출시되고 노벨상 받을 땐, 이야! 그래서 뭐, 지미 가타가 뭐예요? 확 나버려서, 예.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막 화끈했는데, 많이 이제 써볼수록 이것도 별볼 일 없네. 네. 그래서 별로 뚜렷한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네? 결국 생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뭐 생기가 또 사랑이래 이래서 하니까 너무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만 들려. 상당히 비과학적이라는 그 선입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즉 생기다 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보세요. 북핵 문제도 뭐만 있으면 해결돼요? 무조건적 사랑만 있으면 끝나요. 그렇죠? 조건적이니까 서로 미워하지. 돈 얼마 줄래? 뭐 어쩌고 어쩌고. 다 조건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는 해결이 없어. 한일 간에도 뭐만 있으면 돼? 자, 무조건적 사랑. 그러나 그런 거를 이 세상에 적용시킬 수가 없게 돼버린, 그렇죠? 이 한심한 세상이 돼버렸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유전자에게는 아직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적어도. 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고.
다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면 사실 물질 단계보다 에너지 단계가 차원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하지 물질이 에너지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연한 그 물리학적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점심 시간부터 그룹 상담이 시작되죠. 시작될 때 여러분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해 드렸는데 아직도 암 치료가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보다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희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알파파를 희생해 버려.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돼. 그 뭐 순간적으로 막 알파파가 뭐예요? 베타파로 가버리고 감마파로 가버리고. 이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내가 나의 돈 때문에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도 그렇고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알파파를 그냥 조개처럼 뭐예요? 팽개쳐버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융합의학의 최선두 주자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